안녕하세요, 여령입니다. 자, 저는 사실 정치적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정치 이야기로 지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지금 정치를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와,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정치가 지금 쇼 같아요, 쇼. 어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개콘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이런 식이라 정치 이야기 그동안 꾹꾹 참아왔는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두분다 경상도 분들이라 보수 입법도 한데 저는 보수가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슨 이름만 맨날 바꾸고 그들이 한 짓을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제 자신을 저는 한 진보 80, 중도 20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엄청 지지를 했죠. 특히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1만 원, 핵발전 반대, 뭐 부동산 정책 등등. 대부분 정책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찬성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냥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다 같이 잘 살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포퓰리즘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랐죠.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치도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저런 엉터리 보수보다 100배, 1000배는 잘할 거라 굳게 믿었어요, 저는. 진짜 털끝만큼의 그 의심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3년 됐는데 솔직히 소득주도 성장 망했죠. 요즘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안 하잖아요. 망해서 그래요, 망해서. 최저임금 실패. 최저임금 1만 원 이번에도 못 갔죠? 이번에 사실상 동결. 그리고 그 피해, 부작용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주문할 때,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하고 사람이 주문 안 받잖아요? 주유소 가면 다 셀프예요. 사람이 넣어주는데 이제 잘 없어요. 그쵸? 자, 핵발전도 사실상 대안이 없고, 대체 에너지 잘 되는 거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핵발전 관련돼서 핵발전 이거 멈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조져버리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고서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조져버리는 거. 아,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한 진보는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지금 망하고 있고, 특히 22번의 그 부동산 정책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가 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게 있는지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제 특히 제가 가장 실망했던 게 뭐냐면, 정권 잡기 전에는 우리 진보가 항상 소수의 편, 피해자의 편이었는데, 이제는 소수 의견 무시.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그냥 다 무시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자라고 부르는 등,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내가 믿었던 진보가 맞냐.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와, 그리고 특히 성범죄 트리오. 아, 누구누구누구 다 아시죠? 성범죄 트리오 다 장급 3명 있죠. 와,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정말 소수의 편이었나? 와, 그들이 소수의 편이 아니라 표밭의 편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적폐청산?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웃기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듣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말 좁은 국토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다. 특히 서울, 막, 장난 아니죠. 거의 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방글라데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안 오른 게 신기한 일이죠. 2017년 OECD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이런 걸 몰랐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거 설명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아포유. 어쨌든 강남 이외의 부동산은 크게 오르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죠. 잘 알지도 못하고.
전세 사는 분들도 대부분, 야, 나도 맘만 먹으면 집 살 수 있어. LTV 70% 받고, 서울에 아파트 집값 4억에서 5억이면 사. 불안한 사람 없었어요.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였죠. 그쵸?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LTV도 40%밖에 안 되고, 뭐, 좀더 받아요. 50%. 집값이 근데 이제 10억 시대라, LTV 40% 50% 받아봐야 내집 마련의 꿈은 글렀습니다, 이제. 용이 될 필요는 없고, 가재 붕어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제 전 국민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연구합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 세법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진짜 부동산이 그들만의 게임이었고, 그들만 아는 시장이었죠.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치는 영향, 세입자들한테 전가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들도 몰랐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주구장창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폭락론만 외치고, 어떤 전문가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벌집 이론을 외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집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야. 근데 그런 전문가가 뉴스와 신문을 도배를 했어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엉터리 전문가들이 마음껏 판치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전 국민의 눈이 높아졌고, 엉터리는 바로 퇴출되는 시대가 왔어요. 30, 40대는 이제 영끌에서 집을 사고, 어딜 가나 부동산 이야기뿐이에요, 진짜. 자, 임대차 3법도 재밌는 게, 이번에 국민 여론을 보니까 찬성이 43.5%, 반대가 49.5%로 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아마 민주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이거 하면은 찬성이 훨씬 많을 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였겠죠. 심지어 집 없는 사람들도 반대 여론이 42%에 달할 만큼 정말 국민들 수준이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한 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알고 그런 건가요? 모르고 그런 건가요? 진짜? 뭐 세금 올리려고 알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상외로 많아요. 알고 그랬으면 정말 나쁜 거죠. 무주택자들은 이제 서울에 내집 마련, 특히 아파트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물 건너갔죠. 그리고 모르고 그랬다면 정말 무능한 거죠. 정말 무능한 거. 인터넷에 그 수많은 유튜버들도 다 아는 걸, 그걸 몰랐다는 게그 정부 그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금 최장수로 있는 게 모르는 것 같지는 않죠. 모르고 그랬으면 잘렸겠죠. 통일부 장관 자르는 거 보니까 바로 자르던데.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문재인 정부 덕분에 이제 전 국민이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부동산에 관심 없던 저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공부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버린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정말 더 무섭게 변할까? 저는 걱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조정기가 또올 수도 있는데, 조정 기간과 시기가 더 짧아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당연히 대부분의 주식 오래 하던 분들은 다 더블딥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V자 반등이 오래 가고, 지금 오늘 또뭐 연중 최고치로 주식이 경신했는데,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한 분이 솔직히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특히 이런 게그 자산 쏠림이 그 주식보다 부동산은 더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성과 그다음에 화폐 가치의 하락, 그다음에 국민들의 부동산 지식, 이게 제대로 막 이게 어우러지면 정말 나중에 정말 큰 폭발이 또한번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뭐 굳이 진보 보수로 나눠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진보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먹고, 그쵸? 또 칭찬받을 게 있으면 칭찬을 받고, 그게 당연한 거죠.
보수도 마찬가지로 요즘 재밌는 게 미통당이 좀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좀 옛날처럼 완전 똘박은 아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여기밖에 없어.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진보 보수 딱 두 개밖에 없어. 뭐 좀 더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고 좀 더 다양하게 고를 수 있고 이런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진보 아니면 보수로 딱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선택의 초이스가 없어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수도 좀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번에 보수가 새로 선점한 정책을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건 보수가 아니라 이거 진보가 하는 정책을 보수가 들고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기본소득 같은 거 보면은 이번에 미통당이 기본소득 약간 정책을 선점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미통당도 보수지만 변하고 있구나. 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만 바뀌지 말고 이제 인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길인가, 어떤 게 정말 잘못된 것인가, 편들지 않고 좀 객관적이고 제 기준에 제가 또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제 수준에 맞게 제 수준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좀 제대로 좀 이런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